이 섹션입니다. 내 PC와 파일 탐색기입니다. 자, 내 PC는 내 컴퓨터입니다. 사용자의 컴퓨터의 각종 정보를 보여주는 곳이고요. 드라이브, 파일, 폴더에 대한 정보를 다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내 PC에 대한 정보인데요. 내 PC에서 바로가기 메뉴에서 속성을 눌러주게 되면 그 제어판의 시스템의 기능과 같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이내 컴퓨터 위치에서 여기 보면은 로컬 디스크 있고요. 여기 디스크 드라이브에서 바로가기 메뉴 눌러주면 열기, 포맷, 복사, 바로가기 만들기, 이름 바꾸기, 속성 등의 작업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속성 창에서 보면 여기 드라이브마다 약간 표시되는 탭이 다릅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로컬 디스크 C 드라이브의 속성이고요. 일반 탭에서는 여기 로컬 디스크 종류 나오죠. 파일 시스템, 파일에 대한 전체 구조를 저장하기 위한 형식입니다. NTFS다라는 파일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용 중인 공간, 사용 가능한 공간, 총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서 디스크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 도구 탭에 보면은 디스크 검사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조각 모음 하는 걸 최적화라고 그러는데 요거 두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공부하실 때는요. 일반 탭에서는 정리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도구 탭에서는 디스크 검사하고 최적화할 수 있다. 요거 기억을 해 주시고 각 탭마다의 기능 이렇게 질문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할당량에서는 그각 사용자에 대해서 디스크 공간을 제한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한 명의 사용자가 모든 공간을 사용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서 할당량 이것들을 제한할 수 있는데, 할당량 제한할 때그 크기가요, 킬로바이트 크기가 있고, 그다음에 메가바이트 크기가 있고, 기가바이트, 그다음에 테라바이트, 페타바이트, 에타바이트 이렇게 있다라는 것을 설정할 수 있다. 이런 문제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파일 탐색기입니다. 자, 파일 탐색기는요. 디스크와 폴더의 구조를 표시해주는 탐색창이 있어서 파일과 폴더의 구조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파일을 복사하거나 이동하거나 삭제하거나 이런 거할 수가 있고요. 즐겨찾기 고정할 수가 있고, 라이브러리라는 폴더에다가 그 자료를 일관성 있게 나누어서 저장할 수가 있고요. 온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개인 클라우드 저장소입니다. 내 PC에서 내 컴퓨터에 대한 모든 구성 요소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고, 네트워크 항목에서 뭐 개인 네트워크에 대해서 뭐 폴더나 프린터에 대해서 공유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표시할 수가 있는 것이 파일 탐색기입니다. 이 파일 탐색기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기능을 할 수가 있는데요. 시스템 종료 이런 건 못합니다. 시스템 종료 같은 경우는 시작 단추 눌러서 전원 버튼 눌러서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 그 변경 이런 거안 됩니다. 사용자 변경 같은 경우는 제어판에 그 사용자를 이용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파일 탐색기에서 할수 있는 일 이런 것들을 문제로 출제하고 있습니다. 자, 파일 탐색기 실행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죠. 시작 단추에 바로가기 메뉴에서 파일 탐색, 그다음에 시작에 윈도우즈 시스템이라는 메뉴에서 파일 탐색기, 그다음에 실행에서 익스플로러. 자, 익스플로러라고 치면요, 파일 탐색기가 실행이 되고요. 여기다가 I자를 더 붙이고 EX PLOR E.exe 이러고 치게 되면 요거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라는 웹 브라우저가 됩니다. 여기가 이제 탐색기 같은 경우는요. 곧바로 EX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는 I가 더 들어가면 인터넷 익스플로러라는 웹 브라우저가 된다라는 거 비교해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시작 메뉴나 작업 표시줄에 고정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아이콘으로 파일 탐색기 아이콘이 있습니다. 그리고 윈도우즈 로고키 하고요. E 눌러주면
이제 파일 탐색기가 실행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파일 탐색기 창이죠. 자, 여기 이제 메뉴가 있습니다. 파일 메뉴, 홈 메뉴, 공유 메뉴, 보기 메뉴가 있는데요. 그각 메뉴마다 하위 그룹이 있고, 그 그룹 안에 각각의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는 어떤 메뉴에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한 번씩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파일 탐색기에서 우리가 폴더 목록을 표시해 줄때 우리 키보드에 보면은 숫자 키패드가 있습니다. 넘락이라는 키가 있는데요. 요 키에서 이제 이게 숫자로 한번 누르면 숫자, 한번 누르면 방향키가 됩니다. 그래서 숫자 키로 되어 있을 때이별 키호가 있는데요. 이거 눌러주면 현재 폴더의 모든 하위 목록을 한꺼번에 쫙 표시해 줍니다. 목록이 많았을 때는 엄청 시간도 걸리죠. 플러스 키를 눌러주면 현재 폴더에 하위가 있다라는 표시가 되면서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기호가 표시가 되고 있고요. 확장되었다는 뜻입니다. 마이너스 눌러주면 확장된 것을 이제 보여주고요. 이렇게 목록에서는 이런 모양으로 표시가 돼서 축소시켜줍니다. 백스페이스는 상위 폴더로 이동하는 거예요. 일단 왼쪽 방향키는 탐색기에서 현재 그 선택한 폴더에 하위 폴더가 보이면 닫아지고요. 닫힌 상태다 그러면은 이제 상위 폴더로 이동하는 겁니다. 오른쪽 방향키는요, 탐색기에서 선택한 폴더에 하위 폴더를 여는 거예요. 만약에 열려져 있다 그러면은 그 하위 폴더를 선택하게 됩니다. 자, 요키 사용하는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이콘 보기죠. 자, 요거는 보기 메뉴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미리 보기라는 창이 선택이 돼 있으면 이렇게 보기 상태에서 오른쪽에 여기 미리 보기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자, 큰 아이콘, 작은 아이콘, 아주 큰 아이콘. 그다음에 큰 아이콘, 보통 아이콘이죠? 작은 아이콘, 목록, 자세히, 타일, 내용. 이런 식으로 8개나 있습니다. 보게 되면 아주 큰 아이콘이죠? 그다음에 큰 아이콘, 목록이 나오고요. 자세히 눌러주면 여러 개를 다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름도 나오고, 수정한 날짜, 그다음에 유형, 그다음에 크기, 이런 것들을 항목마다 표시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파일 형식인지 이런 것들도 크기, 날짜 한꺼번에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통 아이콘 크기, 작은 아이콘, 그리고 이제 타일 형식으로 이렇게 타일 모양으로요. 폴더명 장치하고요. 드라이브명을 일단 표시를 합니다. 그 내용에 가시면 파일이라든지 폴더명, 유형, 크기 만드니 이런 것들을 이제 아주 자세하게 표시가 됩니다. 이제 내용하고 자세하고 얘기하고 비슷하긴 한데 여기서 보면은 얘가 항목을 자세히가 더 많이 표시할 수가 있죠. 그래서 8가지가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세부 정보 창이 표시가 됩니다. 세부 정보 창은 여기 오른쪽에 보는 것처럼요. 이러한 항목, 내가 탐색기에서 세부 정보 창이라는 항목을 선택을 하게 되면, 내가 표시할 항목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여기에 선택한 항목이 표시가 되고요. 이 세부 정보 창 항목에서 항목을 선택을 이렇게 하고 싶으면, 그 보기 메뉴에 현재 보기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분류 방법이 있고요. 열 선택, 여기에서 표시할 항목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콘 정렬 기준입니다. 아이콘을 정렬하는 방법인데요. 이름일 경우는 가나다 순, 또는 ABC 순이 됩니다. 그 다음에 수정한 날짜, 최종적으로 수정한 날짜별, 그다음에 파일 형식의 종류별입니다. 크기, 만든 날짜, 만든 이,
사용자별로, 그다음에 태그, 그다음에 제목별, 오름차순 또는 그 역순으로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폴더 옵션에 대한 문제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파일이나 각종 그 폴더에 대해서 옵션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파일 메뉴에서 폴더 및 검색 옵션 변경 요거 클릭해도 되겠고요. 보기 메뉴에서 옵션에 보면 폴더 및 검색 옵션 변경 하게 되면 이렇게 폴더 옵션 창이 나오는데 가장 이제 우리가 쉽게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이 일단 일반 탭입니다. 우리가 폴더를 선택했을 때 같은 창에서 열 거냐 아니면 새 창에서 열 거냐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 번 클릭해서 열 것인가 아니면은 두 번 클릭해서 열 것인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즐겨찾기에 최근에 사용한 파일을 표시할 것이냐 또는 파일 탐색기 기록을 지울 것이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게 일반 탭이고요. 그리고 이제 보기 탭에서는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는데요. 라이브러리 창 뭐 이렇게 표시할 것이냐, 탐색 창에 대해서, 그리고 파일에 관해서는요, 숨김 파일 표시할 것이냐, 확장자 표시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런 뭐 파일의 확장자 숨기기 이것들은요, 이 보기 메뉴에서도 가능하지만 우리 그 보기 탐색기 안에서도요, 보기라는 메뉴 안에서도 이것을 곧바로 체크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검색 탭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섹션인데요. 아주 중요한 시험에 많이 출제되고 있는 파일과 폴더의 관리입니다. 자, 먼저 파일과 폴더에 대해서 정의하겠습니다. 파일이라는 것은 서로 관련성 있는 정보의 집합입니다. 그래서 디스크에 저장하는 기본 단위.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응용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문서를 작성한 다음에 이것을 저장하게 되면 저장되는 그 단위 자체가 파일 단위입니다. 그래서 그 파일은 문서일 수도 있고요. 파일일 수도 있고 음악, 동영상 프로그램 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파일들을 서로 관련성 있는 파일들을 묶어 놓은 저장소, 이것을 폴더다라고 얘기하고요. 이 도스에서는 도스라는 운영체제입니다. 여기서는 디렉토리라고 했습니다. 같은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파일 이름은 이 점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을 파일명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을 이 점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을 확장자라고 합니다. 자, 확장자는 다른 말로 파일 형식이 되겠습니다. 같은 폴더 안에, A라는 폴더 안에 파일명과 확장자가 같은 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b.txt라는 파일이 있는데 같은 이름으로 이렇게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한 글자만 다르면 존재할 수 있습니다. b1.txt 이렇게 다른 이름으로 들어가 있으면은요, 이런 거는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폴더를 만드는 방법은 파일을 만드는 것은 이제 그 특정 응용 소프트웨어에서 하는 거고요. 폴더를 만드는 방법은 그 파일 탐색기나 반대 화면에서 홈 메뉴나 바로가기 메뉴에서 새로 만들기, 여기서 폴더 이렇게 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파일명은 약 260자 이내로 긴 파일명을 지원을 합니다. 뭐 한글, 숫자, 한글, 영문, 뭐 공백, 특수문자 다 사용할 수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CON이나 PRV, AUX, 널 이런 것들은 예약어입니다. 아, 그리고 여기서 사용할 수 없는 이 9개의 문자 요거 기억해 주세요. 시험에 출제가 자주 됩니다. 원기호 있고요. 슬러시, 그 다음에 콜론, 별, 물음표, 다운표 기호, 그 다음에 꺽쇠, 열고 닫고, 그 다음에 이건 파이프 기호라고 해서 역슬러시 위에 있습니다. 이렇게 9개 문자, 그 다음에 이런 예약어, 이것들은 그 특수문자라서요. 이것들은 파일명으로 만들 수 없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이렇게 파일이나 폴더를 선택한 다음에 바로가기 메뉴에서 속성에 들어가 보면 파일 형식에서부터 특성까지 표시가 되고요. 특성에는 읽기 전용과 숨김이라는 특성이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은 종류, 위치, 크기, 할당 단위, 내용, 만든 날짜, 특성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요거는 폴더고요. 요거는 파일입니다. 그래서 폴더냐, 파일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표시되는 항목도 약간 다릅니다. 폴더의 바로가기 메뉴의 속성에 보면 사용자 지정 탭에 보면 폴더에 표시할 사진 이런 거 선택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폴더 아이콘 자체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이콘 변경해 주면 그 폴더의 그 내용은 더 이상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파일과 폴더의 관리입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윈도우즈 탐색기를 통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이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출제도 많이 되고 있고요. 먼저 파일이나 폴더를 선택합니다. 클릭. 그러면은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네, 쉬프트 클릭. 그러면은 연속적인 여기서 첫 번째 아이콘 클릭, 마지막 대각선 아이콘을 클릭하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 선택이 되죠. 요거는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두 번째 클릭한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컨트롤 클릭이 있는데요. 첫 번째를 클릭하고요. 그다음에 요거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두 번째 거 클릭, 세 번째 거 클릭하게 되면 이게 이제 계속 컨트롤 누른 상태예요. 그러면 이제 비연속적으로 떨어져 있는 파일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다시 한번 선택한 걸 클릭하면 해제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우스로 넓게 드래그 앤 드롭 하게 되면 이렇게 사각형을 누르면서도 선택할 수가 있고요. 바로가기 키죠. 컨트롤 A 누르게 되면 모두 선택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선택하는 이유는요. 이제 뭐 복사라든지 이동이라든지 이름 바꾸기, 삭제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요키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엔 파일과 폴더의 실행입니다. 그냥 응용 앱이다, 폴더다 그럴 경우는 그냥 더블 클릭하면 됩니다. 바로가기 메뉴에도 있고요. 홈 메뉴에도 있습니다. 실행 메뉴에서 직접 파일명을 입력해서 열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복사와 이동입니다. 파일이나 폴더를 복사하는 방법. 이것도 잘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복사는 원하는 항목으로 복사를 한 다음에 원본은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이동은 새로운 장소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이제 복사할 때는 마우스 포인터 옆에 이렇게 플러스 기호가 붙어요. 이동할 때는 화살표 기호가 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사를 하고 있는지, 이동을 하고 있는지 이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복사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메뉴를 이용할 경우죠. 이럴 때는 클립보드라는 그룹에서 복사를 우리 바로 전에 우리가 선택하는 방법 알려줬잖아요. 컨트롤이나 쉬프트, 그다음에 컨트롤 A 이런 것들 이용해서 선택을 한 다음에 클립보드 그룹에서 복사 누르고 다시 클립보드 그룹에서 붙여넣기. 이 복사 단축키가요. 컨트롤 C예요. 붙여넣기 단축키는 컨트롤 V입니다. 이거 이용해도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바로가기 메뉴,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넣어서 나오는 메뉴죠. 복사, 그다음에 붙여넣기 이렇게도 되겠고요. 그다음에 요거 잘 기억하세요. 같은 드라이브일 경우에는 항목을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앤 드롭 하면 됩니다. 근데 다른 드라이브다, C에서 D 드라이브로 복사하겠다라고 할 때는 그냥 드래그 앤 드롭 하면 됩니다. 자, 이동은 이제 마찬가지인데요. 여기가 잘라내기입니다. 그리고 단축키는 컨트롤 X가 되고요. 여기 이제 그 방법 4, 5에 보면은요. 같은 드라이브일 경우에는 그냥 드래그 앤 드롭이고요. 이제 그 다른 드라이브다. C에서 D로 이동하겠다. 그럴 경우에는
쉬프트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앤 드롭 한다. 이것이 복사와 이동의 다른 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내기라는 메뉴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파일이나 폴더 선택하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보내기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때 보내기 해주게 되면 복사가 되는 거예요. 이 보내기 항목은 이제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Send to라는 폴더가 있는데요. 거기다가 이제 그 바로가기 항목을 만들어주면 그 항목으로 복사가 됩니다. 자, 보내기는 이제 복사가 된다.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파일이나 폴더의 이름 바꾸기입니다. 출제가 이것도 잘 되고 있는데요. 우리 특수문자 9개는 파일명 쓸수 없다고 했으니까 이름 바꾸기 할 때도 9개 쓸수 없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름 바꾸기 도중에 ESC 누르면 취소가 됩니다. 홈 메뉴의 구성 그룹에 이름 바꾸기가 있고요. 홈에 있다 알아두시고, 바로가기 메뉴에도 있고요. 단축키는 F2키입니다. 그리고 쉽게 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항목에서 연습이라는 파일명이 있다 클릭하고, 다시 한번 시간을 뒀다가요, 다시 한번 클릭하면 색상이 역상으로 됩니다. 이때 다른 글자 입력하고 엔터 하게 되면 이름 바꾸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삭제예요. 불필요한 파일은 또는 폴더는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삭제를 하게 되면 특별한 말이 없으면 이제 임시 기억 장소인 휴지통에 보관이 됩니다. 임시적으로 보관이 돼요. 자, 이것도 홈 메뉴의 구성 그룹에 삭제가 있고요. 바로가기 메뉴에도 있고, 키보드로는 딜리트 키입니다. 그래서 곧바로 또는 휴지통으로 드래그 앤 드롭 해도 삭제가 됩니다. 자, 다음은 압축 폴더입니다. 우리가 윈도우즈 10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압축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해주는데, 압축의 목적은요, 디스크 공간을 절약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거리로 이제 내가 이 파일을 전송할 때 빠르게 전송하고자 하는 것이 압축 폴더를 만드는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압축 폴더와 그 안에 있는 폴더, 파일,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하나의 이름으로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는 방법은요, 이제 선택을 하고요. 파일이나 폴더 선택하고, 바로가기 메뉴에 보내기에 보면 압축 폴더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거나 또는 그 파일 탐색기에 보면 공유 메뉴에도요, 보내기 압축이라고 있습니다. 확장자 ZIP, 집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사용하려면 해제를 해야 되는데요. 압축된 파일을 더블 클릭하고, 그래서 풀기 해주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해제하지 않고 파일을 선택해서 열기는 할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일기 전용이거든요. 그래서 편집을 하게 되면 저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편집했을 경우에는 다른 이름으로 다른 위치로 저장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하고 보내기 압축 폴더 있죠? 그래서 원하는 위치로 저장을 해주면 압축이 됩니다. 요거는 이제 풀기예요, 풀기. 파일을 더블 클릭했을 때 압축 풀기 이렇게 합니다. 다음은 클립보드입니다. 자, 클립보드는 임시 기억 장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복사나 이동, 캡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그 데이터를 잠시 저장하는 임시 기억 장소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붙여넣기 해서 클립보드의 내용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최대 25개까지 저장할 수가 있고요. 그 클립보드 자체의 내용을 삭제하거나, 삭제하지 않거나, 모두 지우기 하거나, 이런 거 가능하고요. 윈도우즈 로고키하고 V키를 눌러서,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고 붙여넣기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파일과 폴더의 검색입니다. 아주 많이 쓰는 기능이죠. 그래서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 이름이나 폴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찾는 기능이 됩니다. 시작 단추 오른쪽에 보면 여기 검색이라는 아이콘이 있어요. 거기서 내가 원하는 검색어를 입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메모장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그 메모장이라는 앱이 표시가 됩니다. 그랬을 때 곧바로 엔터 해갖고 실행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컴퓨터에 저장된 각종 앱이나 문서, 웹, 동영상, 사람, 사진 등등을 그룹화해서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우리 그 탐색기에서 파일을 검색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주소줄이 있고요. 주소줄 오른쪽에 보게 되면 여기가 검색 상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단어를 입력을 하는 거죠. 단어를 만약에 이제 워드 이렇게 단어를 입력을 해서 엔터 치게 되면 워드와 관련된 문서를 쭉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는데요. 여기다가 이제 와일드카드라는 걸 사용해서 별 한 다음에요. 이렇게 HWP 해주면 확장자가 HWP는 화를 찾아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물음표 4개점 HWP 하게 되면 파일명이 이제 물음표는 한 글자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모든 의미고 그래서 이제 4글자 이내이고 확장자가 HWP인 거 이런 거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검색 메뉴에서요. 뭐 검색할 위치도 지정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날짜별로도 가능하고 종류, 그다음에 크기, 그다음에 뭐 최근 검색에서 검색어를 별도 입력하지 않고 최근에 검색했던 거 이런 거 선택할 수도 있고요. 그 내용을 지울 수도 있습니다. 고급 옵션에서 보면은 뭐 색인의 위치 이런 거 그런 것들을 제외하거나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검색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검색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들을 질문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별, 종류별, 크기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다음은 휴지통입니다. 리사이클러라고 하고요. 아주 중요하죠. 출제 자주 되고 있고요. 윈도우즈에서 불필요한 파일을 삭제, 딜리트 키나 바로 가기 메뉴에서 삭제를 하게 되면 휴지통에 일단 보관이 됩니다. 이 파일 자체는 휴지통의 파일은 실행할 수 없고요. 미리 보기 안 됩니다. 속성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일이 만약에 삭제했는데 또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복원할 수가 있고요. 복원했을 경우는 삭제한 위치로 일단 복원이 됩니다. 그리고 휴지통도 하드디스크의 일부분이라서 이것들이 꽉찰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더 이상 들어갈 공간이 없을 경우는 휴지통을 자동으로 정리합니다. 여기 휴지통의 속성 나오죠. 여기서 할수 있는 일 이거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휴지통의 크기 설정할 수가 있고요. 휴지통에 버리지 않고 곧바로 삭제할 것이냐 이거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삭제하게 되면 삭제할 거냐라고 표시가 되는데요. 그것들을 그 표시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이것도 항목으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휴지통의 크기는 이게 메가바이트 단위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휴지통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저장하게 되면 삭제하게 되면 저장 휴지통에 들어가는데 삭제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키보드에서 쉬프트 누른 상태에서 딜리트 눌렀다. 이거는 휴지통에 안 들어갑니다. 또 USB 드라이브라든지 플로피 디스크, 네트워크 드라이브, 뭐 명령 프롬프트 창에서 딜리트 이런 명령어를 직접 써서 지운 거 그럴 경우는 이제 휴지통에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파일을 휴지통에 버리지 않고 삭제할 때 바로 제거. 이거 체크가 돼 있어도 휴지통에 안 들어갑니다.
자, 휴지통을 실행하는 방법은 탐색기에서 휴지통 열기 해주면 되겠고요. 이 아이콘의 모양을 보고도 휴지통에 지금 들어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비워진 거고, 이것은 하나라도 들어가게 되면 이런 모양으로 변경이 됩니다. 휴지통의 화일은 복구할 수가 있습니다. 선택하고요. 복원이라고 해주면 되겠고, 이 복원을 하게 되면 삭제한 원래 위치로 복원이 됩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잘라내기를 했을 경우는 다른 위치로도 복원할 수가 있겠습니다. 복사는 안 된다라는 거, 휴지통은 복사 안 됩니다. 휴지통 비우기라는 것은요, 완전히 휴지통을 완전 비우기 해서 더 이상 이제 꽉 채워져 있는 그런 들어가 있는 그 파일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비우기를 하게 되면 더 이상 복원이 안 됩니다. 근데 요거는 디스크 정리라는 곳에서도 휴지통 비우기를 할수 있다. 이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라이브러리입니다. 자, 라이브러리라는 것 자체가 사전적인 의미로 우리 도서관이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서도요, 여기 라이브러리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자료를 분야별로 나누는 거예요. 사진, 뭐 비디오, 문서, 음악 이렇게 분야별로 나누어서 관리하는 걸 라이브러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룹별로 나누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기본 라이브러리 외에도요, 새 라이브러리 이거 만들 수가 있고요. 그 작성된 라이브러리를 선택해서 라이브러리 관리라는 메뉴가 뜹니다. 거기서 폴더를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 라이브러리 폴더의 위치는 여러분들이 이제 로그인한 그런 사용자 이름이 있습니다. 거기에 유저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고요. 문서다 그러면 그 유저 밑에 도큐먼트라는 폴더이고 사진이다라고 한다면 픽처라는 폴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라이브러리가 필요 없다 그랬을 때 삭제하게 되면은요. 그 라이브러리에 포함된 그 폴더 파일도 삭제가 돼서 이제 휴지통에 들어갑니다. 필요하면 복원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2장 한글 윈도우즈의 활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